예, 오늘은 8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죠? 저희 마음과 또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중에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특별히 구별된 이 주일 저희들 다시금 모이게 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감사의 마음 온전히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저희들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주일에 주님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하늘의 보물을 쌓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며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며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는 나의 부와 명예를 위했고 주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나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의 삶이었음을 주님께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소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주님, 이 세상은 지금 바이러스, 홍수와 폭염, 전쟁과 싸움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아픔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과 계획을 모두 알 수 없어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소서. 이 가운데 살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찾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게 하소서. 이 세상의 주권이 주님께 있기에 그 어떤 고통과 시련이라도 우리의 믿음을 해야지는 못함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소서. 이러한 힘든 시기에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사역 가운데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적, 심리적, 경제적 문제들로 그 사역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어 하늘의 상급이 더하게 하소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사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촉촉히 젖어드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이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자동차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 음식도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다니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제가 더 그 이상으로 주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에 물건을 절대 두고 내리지 않는다. 몇 개월 전에 13구에 차를 주차해 놨었는데 잠시 장을 보고 온 사이에 차 트렁크가 털려가지고 그날따라 또 짐이 많았거든요. 현금도 있었고 다 잃어버린 기억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주차하지 않는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하주차장, 공용주차장을 이용한다. 그리고 현금과 체류증은 갖고 다니지 않는다. 숙소에다 두고 다닌다. 그리고 숙소도 믿을 수가 없어서 침대 밑이나 베개 밑에 감춰둔다. 아무튼 그러면서 휴가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사람을 믿지도 못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미래에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겠죠? 남의 일이 아니니까. 미래에는 더 나아지겠습니까? 저는 특정한 범죄나 특정한 사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자랑해왔던 문명의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전과 동일한 죄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로기 이전으로 돌리는데 목표를 두신 것이 아니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므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두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 진리의 말씀에 무감각한 그들에게
진리를 이해하며 알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내 영을 그들 속에 두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려 하는데요. 성령님의 일하시는 내용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앞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일도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각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한 새로워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또 바리새인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증인이 되죠. 자,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베이직 교회에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잘 나가던 MBC 방송국 기자요 앵커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새벽 5시에 교회를 가겠다고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이제 새벽 기도의 장소에 간 거죠. 맨 뒤에 앉아서 도대체 교회에서 무엇을 하나 살펴보았다는 것이죠. 목사의 말씀이 끝나고 교회 불이 꺼지자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말로, 어떤 사람은 울면서, 어떤 사람은 박수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집 앞에 온누리교회라는 이단이 들어와 있구나. 내가 취재를 통해서 아내를 반드시 이 이단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그래서 MBC 카메라 출동팀에 연락을 취하고 일주일 동안 잠입 취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몰래 아침마다 새벽마다 아내를 따라서 맨 뒤에 카메라를 들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4일째 되는 날 찬양 인도가 있었는데 그 찬양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자기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고 불교 모태신앙이래요. 그리고 이제 47세가 되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는데 그것도 취재하기 위해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 싶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쉬운 성경, 어린이 성경부터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죠. 예수님이 진짜였구나. 사실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확신입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확신을 주시는 일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교회와 복음의 운명을 우리가 볼 때 너무 어리숙한 12명의 제자들에게 맡기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요.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직접 기적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것을 바로 앞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이들에게 교회가 맡겨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명예가 이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큰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 이 부족해 보이는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놀랍게도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이들에게 이전에도 믿음은 작게 있었습니다만 그 연약한 믿음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한 확신으로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던 그들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지각으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 이것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속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이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인데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능력, 새로운 확신, 새로운 권세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유익과 특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죄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 정도로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주는 유익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죽게 하신 것은, 돌아가시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에 죄사함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이전처럼 삽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이 삽니다. 이것은 복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선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 우리의 지각,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여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만드십니다. 오늘 28절에 말씀하는데요. 내 백성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믿겨지죠? 나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프랑스인, 나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선한 백성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속에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소원함이 바뀝니다. 자, 도덕적인 사람과 그리스도인, 이 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죄를 범하면
반성을 하고 후회를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지었을 때 반성과 후회를 물론 하지만 그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구나. 하나님 얼마나 슬프실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나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할까? 그리스도인은 관심과 목적과 대상이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살피는 한 가지 방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린 나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이런 탄식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 실패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합니다. 나는 정말로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후회하고 내가 아무리 반성하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런 나를 보셔서 나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탄식이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끔찍함을 보여주시고 동시에 십자가의 용서도 보여주시고 거룩함의 아름다움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주어졌지만 우리의 육체는 아직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 되겠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계십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고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가? 라는 의문을 가질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믿는 성도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교에서 온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 유일한 소망입니다. 자,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하게 빛나게 보이잖아요. 이 시대가 암울할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까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손에서, 그 영원한 손에서 빼앗을 것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죄사함을 받은 후에 예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가 내 속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만 여겨진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협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내 속에 저항감이 있다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의심이 들거나 확신이 없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면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바꾸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해결책이요 답변일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지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약속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에 무엇이 나에게 확신을 주며 약속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새 영을,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하나님,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내 속에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가 네, 코로나 19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지만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확산 조짐이 벌써부터 유럽의 전역에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지 간에 늘 건강에 조심하시고 또 주의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또 잘 견뎌 나가야 되겠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을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8월 한 달간만 1부 11시, 2부 12시 반, 그리고 이제 9월이 되면 1부 12시 반, 2부 2시 반 이렇게 예배 시간이 변경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세상에서 가장 예쁜 눈으로 한번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인사하시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마스크를 쓰셔도 이쁘세요.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 시대를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이유들이 물론 우리가 있고 개인에게 다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믿음이 연약한 이에게는 믿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고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새롭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삼으시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를 이끌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잊지 말고 주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원함이 이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소원함이 이것입니다. 연약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근심 겪는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와 이 민족이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며 주께 돌아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파리 장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